조용하고 붐비는 느낌은 없어요.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부부들이 살기 좋은 좀 섬 같은 느낌? 약간 기존의 분양가는 뭐 한 4, 5대 이렇게 분양했던 건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감사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오늘 마곡 찍고 갔다 왔거든요. 주리가 마곡으로 가고 제가 이제 등촌동이랑 내발산동. 주리가 이 동네를 그렇게 막 썩 관심 있어 할 것 같진 않다. 죽은 점의 포인트를 워낙에 좀 또 세게 잡기도 하시고 영혼까지 탈탈 짜서 알아봤는데 저희도 그러는 과정에서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곳은 지금 들어온 엠벨리 7단지 대장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트렌드가 없다더라도 대장주를 사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장 아파트를 제일 먼저 와서 봤는데 그 대장 아파트로 뽑힌 이유가 뭐냐면은 교통이 제일 크다고 해요. 일단 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더라고요. 마곡나루역에서 또 저쪽으로 5분을 걸어갈 마곡역이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요. 여기 아파트가 2014년부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어졌는데 그중에 7단지 저희가 지금 있는 데가 제일 비싸다고 해요. 너무 궁금한 게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데 여기가 제일 비싼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낮아서 아파트 단지 느낌이 확실히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엄청 조용하네요. 준희 씨가 느낀 게 사실은 그 마곡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상암 쪽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월드컵 그 파크 단지는. 그래서 저희 조금 더 단지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걸어서 여기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금림공원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7단지, 이쪽이 6단지. 그래서 이 사이에 서 있는데 7단지만 총 1004세대, 33평형 그리고 44평형을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6단지도 사실 마곡나루랑 가까운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7단지가 제가 봐도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더 많은 단지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공항초등학교. 근데 이러면은 이거 초품아 아닌가요? 초품아? 이 멀리 있는 구단지는 또 전매 제한이 걸려있다고. 구단지는 이슈가 좀 있어요. 일단 단지 간격이 좁아지고 일조권 얘기가 좀 있고 초등학교를 이 가까이 있는 공항초등학교가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송정초등학교를 보내야 한대요. 그래서 입주민들 사이에 약간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초품아 같이 이런 데는 바로 이렇게 나와서 걸으면 바로 금방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엠벨리 8단지 옆에 있는 마곡 힐스테이트에 왔는데 여기는 603세대로 7단지보다 좀 규모가 작은 되게 탁보기엔 너무 아담해. 평수가 25평, 33평, 그리고 45평 이렇게 세 가지로. 네, 7단지가 지금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 그 전에는 여기가 대장 아파트였다고. 마곡나루역보다는 신방화역이 더 가까운 아파트라고 해요. 근데 신방화역이 급행이 안 서죠?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급행 타거나 하지 않으면은 역도 가깝고 전 여기가 더 내 기준. 아무래도 좀 그런 건설사가 내장재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이제 주변에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큰 블록 자체 안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블록에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딸린 이제 상가들 일부만 빼고는 사실은 주거지 이런 느낌인데 또 조금만 나와 보면은 이제 횡한 그 아직 개발 안 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도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일부가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외관에서 보기에도 건물 자체가 이렇게 아주 썩 마음에 드는 느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편차가 좀 덜하겠죠. 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유해 시설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학교가 뭐 엄청나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다 대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보로 이동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학력학 7,5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근데 44평 기준. 그러면 33평은 6억 5천만 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서 좀 깜놀인데. 그럼 6단지. 6단지는 14억 정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한 5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1억 정도? 지금은 얼마인가요, 저기가? 지금은 이제 분양가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35평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저런 데를 분양을 받았어야 됐네요. 학생이 안 서는 대신에 7단지보다는 1억 정도 싼 33평형이 13억 5천이라고 해요. 실거래가가.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이랑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분양가는 뭐 한 4억대 뭐 이렇게 분양했던 건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점에 내가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뭐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뭐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약간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디테일한 어떤 리스크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마곡의 위치 자체 제가 서울의 거의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공항도 가깝고 어떤 비행기 소음도 물론 김포공항이 막 엄청나게 막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소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지역인데 마곡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한 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만큼의 금액을 내고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떤 이제 직장 개념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냥 1인 있다가 주거지는 다른 데 두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마곡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러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장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물론 아파트 단지가 쭉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앞에 공원도 있고 뭐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보이지만 이게 17억?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사도 될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시점이 이제는 온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품이나 어떤 가격 조정이 급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아니면 이제 강제 매매 형태, 뭐 경매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 조금 조정이 되는 거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영끌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작년만큼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금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 감사님과 함께 마곡을 진짜 속속들이 영혼까지 탈탈 짜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 박 감사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정이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은퇴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임대소득이 나는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든 옵션과 모든 게 포함돼서 이제 가격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분양을 할 때 뭐 이거는 1,080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뭐 대출 받아서 하면 3%에서 4%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수익률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이후부터는 이제 감가되는 부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2-3년만 지나도 매매 감가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수요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대한 자기는 깨끗하고 좋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그럼 한 2-3년 지난 물건하고 또 새로 또 공급되는 거하고 월세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든가 오히려 또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오랜 시간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임대 수요라는 게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뭐 그런 거는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 감가가 굉장히 심해요. 빌라,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전세가를 최대한 받은 다음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갭이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심지어는 마이너스 갭으로 내가 이제 명의만 가져가면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나중에 내가 매매를 하게 될 때는 또 이제 그 가격에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걸 내가 시세 차익을 막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누군가 사지는 않아도 여기에 살 사람은 있는 지역, 자기가 매입한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빌라가 위치한 지역도 좀 영향이 있는데, 공공재개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금청산 이슈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조금 말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